20여 가구가 옹기종기 모여 사는 작은 오지 마을. 이맘때면 둔병도는 초록빛 파도가 넘실거립니다. 바로 요 방풍 때문이라죠. 바람의 흐름에 맞춰 방풍이 서걱서걱 소리를 내는 계절. 방풍. 글자 그대로 풍, 풍이 좋다 그랬어요. 방풍. 예로부터 한방에서 약용 식물로 사용되었던 방풍은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자생하던 식물이었습니다. 방풍밭이 이렇게 크게 있네요. 네. 온 동네가 다 방풍밭. 1200평. 둘이서 1200평을 16일 동안은 해야 돼. 둘이서. 온 동네가 방풍 물결로 인사를 건네면 마을 농부들의 손길도 바빠집니다. 반백년을 함께 살아온 김경수, 배남진 어르신 부부도 분주해지는 이 계절. 한데 김경수 할아버지는 급한 일이 없는 모양입니다. 아이고, 우리의 효라, 우리 친정아버지가 옛날에는 글반, 논반 그런 거 하면 건달이다 그러잖아요. 건달. 얼마나 고생하고 살라고 선대로 가려고 그러냐고. 건달아 들어왔나. 죽어도 못 가게, 죽어도. 근데 억지로 이게 놀러 왔어. 지금은 일동실랑가. 왜요? 젊어서는 이렇게 안고 다니고 그렇게 돌아다니더만 지금 나이가 딱 드신 께로 아주 일동이야, 일동.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했던가요? 게으름을 피우던 김경수 할아버지가 반짝 힘을 냅니다. 한 차례 방풍 수확이 끝나고 나면 할아버지는 바다로 나가 물을 길어 올립니다. 제초제 없이 바닷물을 사용한다는데요. 바닷물이 약이네. 바닷물이 여기가 진지게 오면은 약이 없어. 바닷물이 이게 어려지지. 이거 완전히 바닷물을 다른 거 같아도 죽는데 이것은 안 죽어. 누가 마신데 이렇게 뿌려주세요. 김영경아. 김영경. 손 한번 들어주세요. 둔병도는 모두가 이웃사촌입니다. 맛있겠어요. 우리 형수가 혼자 이 밭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네. 방풍씨를 이렇게 재배하기 위해서 우리 전반적으로 개발을 했다고. 개발을 했지. 이걸 이제 공짜로 씨가스를 갖다가 온 동네 나눠줘갖고 이것을 이제 씨가스를 요걸 개발을 시키다니까 이 방풍 개발을. 마을 분들이 되게 고마워하시겠어요. 고맙게 하지. 이때껏 주방 마을을 지키고 나온 양반인데야 뭐 이날 가장 뭐 그런 게 다 크게 알지 마을 사람들. 둔병도가 방풍섬이 된 건 김경수 할아버지 덕분이었답니다. 이산, 재산, 꽃진, 비닝, 분명 고범이로구나. 세워라, 세워라, 가지를 말으라 아까운 내 청춘 탕능든든. 분명코 봄이라는 이 계절이 쌓이고 쌓여 지금이 있는 것이겠죠. 결코 만만한 삶은 아니었지만 또 애쓰면서 살아온 시간이었답니다. 아버지가 유언을 했었네요. 절대 너는 이 우리 마을을 뜨지 마라. 뜨지 말고 마을을 지켜라. 여기 살아도 나이 20살부터서 이 마을을 지키면서 사는 게 좋고. 마을이 너무 우리 마을이 좋아. 진짜 너무 좋아요. 자랑하고 싶어 우리 마을을. 이곳에서 나고 자란 김경수 할아버지는 또 이곳에서 사남매를 키워냈습니다. 부친의 유언을 고집스럽게 지켜낸 할아버지죠. 방풍 농사가 봄 농사라는 둔병도에서
땅을 푸르게 물들이는 게 또 있다는군요. 옥수수 승리로 가네. 옥수수 승리로 가네. 예전 어머니들이 그랬듯이 배남진 할머니도 노는 땅을 두고 볼 수 없어 시작한 농사랍니다. 여기 우리 주소리 집터. 옛날에 여기서 살았어 우리가. 집터가 텃밭이 됐네요. 네. 결혼해 살았던 집은 허물고 그 터에서 옥수수를 일굽니다. 부지런히 몸을 놀리면 찬 걱정은 없었다던 섬 생활. 계집을 지어갖고 살았다가 아까 그리 가갖고 이제 서랍을 집이 지인데 거기서. 애기들도 우리 애기들도 다 여기서 났어. 요 집에서. 세상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만큼 노부부는 땅을 일구며 자연과 순리의 시간을 살아냈습니다. 요거 옥수수로 삶아갖고 먹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물 끼워 먹으려고 물. 오차물. 오차물. 달이 안 낮았을 때는 이런 채소 다 직접 키워서 드셔야겠었겠네요. 다 그렇지. 다리. 키워서 먹었지. 다리를 넣어놔. 넣어놔. 채소는 다 이제 받지. 키워 먹어. 다리를 넣어놔. 심터 뿌리지. 이제 이 땅에서 노부부는 농작물을 옹골지게 키웁니다. 오랜만에 돈병도에 봄비가 찾아왔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의 방풍 농사도 이때만큼은 쉬어간답니다. 비가 그치고 마을 할머니들을 다시 만난 곳은 갯벌. 좀 나와요. 부지런히 방풍 캐던 손으로 또 홈이 들고 부지런히 갯벌을 일굽니다. 지금 뭘 캐시나요? 반지락 잡고도 해야 된다는. 반지락 캐지요, 반지락. 반지락. 응, 반지락. 반지락. 최고 맛있을 때예요, 요새가. 맛있을 때가 지금. 지금 철이에요, 또. 이거 진짜 삶아갖고 칼국수로 해놓으면은 아주 튀어나오고 맛있어. 아 근데 여기 어머님들이 너무 예쁘시네. 아유 원래 젊어서 다 이뻤는데 늙어놓은 게 지금. 아 젊어서 참 미스 코리아. 네. 할아버지 말씀에 할머니들 얼굴에도 잠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바지락 통이 신기하게 생겼어. 할아버지. 네. 옛날에 이거 밥통 알때요. 밥통. 반지락에는 바구니를 사용한 거야. 할머니 영감이 이렇게 만들어줬다. 19살 시집을 왔는디 세방 86 그렇게 많이 했지. 많이 했지. 방풍 있기 전에 이걸로 다 캐서. 방풍 있기 전에. 방풍 있기 전에는 이걸로 갖고 저 파서 다 돈 사고 묵고 살았지. 우리 할머니 우리 언니가 노래 진짜 잘했어. 아, 우리 한 잔 했었어. 놀다 갔지 저 다리 지드렁 놀다 갔지. 한숨만 주었어 누웠다나. 자작을래여 전무엇하나 동생을 사랑이로라. 아, 됐습니다. 낸 줄 모르겠다. 잘했습니다. 잘해. 이렇게 일할 때 노래 한 곡도 들으시면 기분 좋으시겠어요. 그러지. 네. 우리 언니가 그 노래를 잘해. 그 옛날에도 누군가 노래 한 곡조 뽑아내면 힘든 줄 모르고 바지락 했다죠. 봄날 풍성한 수확을 내어주는 갯벌은 예나 지금이나 섬 사람들에게는 그저 고마운 곳간이랍니다.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방풍 농사도 바지락 작업도 모두 함께 한다는 인심 좋은 마을.
여기만 와봐. 네. 여기 와봐. 왜요? 여기만 와봐. 아, 감사합니다. 닦아준다. 어머니 제 신발도 닦아주시는 것 같아요. 닦아준다. 봄날의 선물 같은 따뜻한 인심입니다. 옛말에 봄꽃이 피면 바지락 맛이 든다고 했다죠. 맛있는 바지락을 맛보기 전 둔병도에서는 꼭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답니다. 꽃당도 안 버려진 놈이 있네. 꽃등을 딱 인당 버려지라고. 그래 열에 넣으면 이제 또 물에다가 씻고도 깨끗이 씻어져 버려. 이걸 지금 권리와 내려고 한 거야. 여기 빈탕하니까 뻘이 쳤다고 말이야. 빈소리가 딱 나, 빈소리가. 더그덕 그런 소리가. 뭔 소리가 빈소리가 있나? 저게 조개 들은 거네. 조개 들은 것은 자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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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소리가 나. 영을 들은 거. 봄날의 바지락처럼 배남진 할머니는 속이 꽉 찬 인생을 살아왔답니다. 여기 불이 와 많이 타버렸다. 어떻게 불이 모아져 있는 거예요? 기분이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다 그렇지. 그렇지. 국물이에요? 응, 국물이.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하니까 소단계 쓸겠지. 소도 안 들어왔을 때. 안 들어왔을 때 요거 이런 콩크도 이런 것도 물 받는 것도 정부에서 다 만들어줬어. 우리 귀엽게. 무엇 하나 허투루 버리는 법 없이 살았던 시절. 예, 한번 쓴 물은 또 안 버리시네요. 한번 물을 애껴 쓰는 거 이건 몸에가 배갖고 나무 씻고 물도 마르고 좋은 물이 밖에서 받아놨다가 이제 뭐 발에 흙도 묻으면 씻고 더러운 걸레도 뻘고. 그렇게 억척스럽게 방풍 키워가며 잘 살아냈으니 이럴 땐 또 함께 모여 식사를 한답니다. 둔병도의 봄 밥상이 궁금해지네요. 남쪽 바다와 태양이 키운 방풍 맛은 어떨까요? 여기 손님, 형님에 잡는 거 쳐가. 미겨줄래? 특유의 쌉싸름한 맛을 품은 방풍은 식감이 부드럽고 향긋해 나물로 제격이랍니다. 배남진 할머니가 나물을 무치면 김경수 할아버지는 삼겹살을 굽습니다. 노릇노릇 구워진 삼겹살 기름에 방풍을 넣고 구워내면 분병도 봄맛이 따로 없다네요. 방구는 제 맛이네. 방구 진짜 향이 너무 진하고 향이 좋은데. 서로를 보듬고 나누는 마음이 크게 싼 쌈 하나에 담겼습니다. 바지락 맛도 한번 봐야겠죠? 봄 바지락을 놓치면 한 해 봄을 놓친다는 말이 있는데요. 탱글탱글 탄력 있는 속살에 단맛을 가득 품은 바지락이랍니다. 이 봄 서로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네요. 고맙단 말이지. 마을 사람들은 뭐 말할 수 없지. 고맙지. 항상 그렇게 고맙게 생각하고. 마을에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이 나이 들도록 이제 이렇게 살았으니까 앞으로 넘어간 일은 다 냅두고 건강히 오래 같이 있으면 좋겠지. 좋죠. 오래 같이 있는 게 고맙네. 서로가 서로에게 고마우면 그걸로 꽤 멋진 인연입니다. 그렇게 둔병도의 봄날이 갑니다.